백인범의 주력 종목으로 이어가죠. 오늘은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과장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보고 계십니까? 네, 뭐 최근 주가 강세가 좀 좋은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일단 NHN, 데브시스터즈, 크래프톤, 하나시스템에 좀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먼저 NHN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지난 거래일 같은 경우 분기 최대 실적 달성이라든가 향후 모멘텀 등에 좀 시장의 관심을 재차 받으면서 주가 강세 흐름 보였었던 종목이었습니다. 뭐 물론 뭐 지난 시장에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전일 강세에 따른 좀 일부 주가 되돌림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추가 반등에 좀 무게를 두시면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만한 종목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우선 뭐 실적 부분 같은 경우 공시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인트는 이 클라우드 부분의 매출이 전년 대비 82% 이상 좀 성장했다라는 점. 또 그리고 NHN의 정우진 대표의 좀 말을 빌리자면 내부 매출을 걷어내고 보자면 NHN의 이 클라우드 매출이 네이버의 50% 수준까지 육박했다라는 점에 투자 포인트 일부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그 외에도 블록체인 게임이라든가 NFT 관련하에서도 아직 가시화된 건 없지만 이르면 내년 상반기 서비스 오픈을 목표로 블록체인 게임을 개발 중이라는 점과 더불어서 위메이드 트리와의 협력 그리고 또 향후 위믹스 플랫폼을 이용한 글로벌 진출을 논의 중이다라는 점에서 향후 동사의 신성장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 좀 삼아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다음 종목으로 데브시스터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간 좀 주가 급락세 뒤로하고 이번 주 들어서 좀 주가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. 뭐 잘 아시다시피 동사의 대표 게임 이 쿠키런의 글로벌 흥행 지속에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. 이 쿠키런 매출과 더불어서 이 내년도 신작 고려를 했을 때 실적 증대 내년도에도 여전히 기대가 된다라는 점. 또 그리고 쿠키런 IP를 기반으로 한 게임들의 월간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점도 투자 포인트로 좀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 게임의 이 월간 이용자 수 급증에 따른 실적 반영은 올해 4분기부터 실적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실적에서는 실적이 온전히 다 반영이 안 될 여지가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보다는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게임 업종에 대해서 최근 뭐 NFT, 뭐 메타버스 등의 테마 등과 더불어서 투심이 좀 긍정적인 환경이다라는 점에서 업종에 대한 투심이 긍정적인 상황 속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 유입자 수 증대에 따른 매출 또 향후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될 시기가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